약간 달라진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직장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라고 표현해요. 네. 잘 따르고, 네. 잘 이끌고, 네. 잘 비켜서라 이런 네. 얘기를 해요. 잘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윗사람, 그러니까 팀이면 팀장하고 팀장이 말에 잘 따르고 네. 회사 가지고 있는 룰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이제 사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고요. 그다음에 네. 팀장은 잘 이끈다는 건 그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거. 그리고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. 임원은 잘 비켜서. 어쨌거나 뭐 직장인들 선망하는 지위까지 가셨으니까 네. 결국 작가님은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열심히 했던 거겠죠. 열심히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? 거기에 가장 좋은 건 네.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요. 그러니까 좋은 시대를 딱 타고났을 때 네. 임원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네. 제가 유통업에 딱 처음에 들어오는 게 네. 1995년도예요. 네. 이 1995년도에는 어떤 시기냐면 네. 막 유통업체가 태동하던 시기예요. 아, 네네. 그때부터 막 점포가 막 확장돼 갔어요. 그러니까 마트에 왔을 때는 한 달에 막 두 개 점포를 오픈하기도 했었어요. 네. 그러면 이 두 개 점포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점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고 네. 하니까 기본적인 일의 수준이 열심히만 한 친구면 갖다 앉힐 수가 있어요. 아, 그러니까, 자리가 생기니까. 네,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니까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 1995년도에 들어왔고 네. 이 95년도라는 시기가 쉽게 말하면 그 업이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꾸 위에 있는 자리들이 계속 생겨나서 네.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네.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에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운으로 작동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임원이 됐다는 게 네. 100% 열심히 했다 자기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이런 거가 아니라 네. 그 시대에 맞는 운에 맞게 네. 들어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흔히 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임원 되는 것 같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가장 그 위대한 장수는 저는 운장인 것 같아요. 운장인 것 같아요? 네. 운 있는 장수예요. 주변에도 보면 이 사람이 뭐 임원까지 올라왔어. 뭐 저도 누군가 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근데 저는 그 운이 있었던 거예요. 계속 성장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. 그래서 그 저희 이제 그룹을 놓고 보면 네. 저희 그룹에서 그 그룹으로 입사한 중에 임원으로 제일 많이 된 데가 저희 롯데마트. 아,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네. 특히 뭐 이제 재과라든가 이런 네네. 데들은 정체되어 있잖아. 그쵸. 그런 데들은 임원 성장하기가 진짜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쉽죠. 임원이 된다는 게 네. 흔한 얘기로 뭐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드는 사람도 있지만 네. 저같이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임원에게 좀 더 여쭤볼게요. 임원이 되고 네. 가장 달라진 건 뭐였어요? 가장 달라진 거는 저는 이제 네.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직장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라고 표현해요. 네. 잘 따르고, 네. 잘 이끌고, 네. 잘 비켜서라 이런 네. 얘기를 해요. 잘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윗사람, 그러니까 팀이면 팀장하고 팀장이 말에 잘 따르고 네. 회사 가지고 있는 룰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이제 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. 그다음에 네. 팀장은 잘 이끈다는 건 그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거. 그리고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. 임원은 잘 비켜서는 게 역할이에요. 잘 비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다 임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네. 양기가 입으로 올라와서 네. 대부분 다 입으로만 일해요. 아, 네. 지시를 한다는 말. 지시하고 네. 말로만. 말로만 네.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비켜놔서 되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맡긴 부분을 문제가 되면 책임져 주고 이런 역할들만 할 수 있게 잘 비켜서는 게 임원의 역할이에요. 임원의 역할을 흔히 얘기할 때는 말을 하면서. 네. 권한을 행사하고 네. 복지를 누리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비켜서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종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네. 벗어난 거는 완전 퇴직 이후이신 거죠? 퇴직 이후죠. 그러면은 그 퇴직 직전까지도 네. 회사가 곧 나고 나의 성공은 회사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? 그렇죠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은 네. 제가 봤을 때는 임원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임시계약직이라고 네. 말을 네. 하고 계약갱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럼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으신 거예요? 임원 생활 하는 동안? 성과를 내는데 모든 네. 시간을 다 쏟았냐 그 네. 질문이잖아요. 네. 근데 하다 보면은 네. 나의 한계를 아. 딱 느껴져요. 네. 올해인가 내년인가 네. 이게 딱 느껴져요. 그 이전까지는 네. 몰입을 하는데 네. 딱 느껴지고 나면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
내가 어떻게 네. 그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. 그때부터는 이제 100% 성과로 연결되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네. 어떻게 가야 될 건가. 네,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.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은 다 갑작스럽게 통보는 오는데 네. 다 짐작은 다 해요.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. 네. 다 짐작해요. 아, 나의 쓸모가 여기까지인 거구나. 그걸 갖다가 느끼기 시작해요. 그때 이제 새로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. 대부분 다 난 아니겠지 이러다가 탁 네. 아주 딱 느낌이 딱 오시고 나서부터 어떤 네. 준비를 하셨어요? 퇴직 준비. 퇴직 준비는 뭐 특별하게 저는 한 건 없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글 쓰는 거죠. 글 쓰는 정도만 준비했고요. 다른 건 준비 전혀 안 했어요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 준비를 다들 안 해요. 아니, 할 수가 없지 않아요? 네, 다들 안 해요. 네. 그리고 아무리 일이 없다고 그래도 네. 계속 회의고 그쵸, 누군가를 네. 만나야 되고 그 알게 모르는 압박감이 너무 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피곤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신경 쓸 게 많으니까. 문제점들은 보이잖아요. 눈에. 이 네. 문제점을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. 그럼 글쓰기는 뭐 원래 늘 해오셨던 거예요? 아니면 그 이제 임원 퇴직을 직감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아니 글쓰기는 제가 원래 글 쓰는 건 좋아했었어요. 원래부터? 네, 원래부터 글 쓰는 건 좋아했었는데 제가 글 쓰는 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글 쓰는 것들을 했는데 네. 왜 글 쓰는 걸 했냐면 저는 글을 쓰면 네.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맞아요. 치유 효과가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던 것 이런 것들을 글을 이렇게 써놓으면 마음이 좀 치유되듯이 이렇게 딱 풀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가족사의 이제 비극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큰형이 이제 한라산 등반 도중에 네. 죽었어요. 저희 형제 6명인데 네. 저는 이제 셋째고 그러니까 우리 큰형이 서울대를 다녔어요. 서울대 치유대를.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기둥이죠. 네. 이 집안의 기둥이 갑자기 한라산 등반하다가 조난당해서 죽었어요. 네.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것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유일한 나를 갖다가 위로하는 건 글을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때 이제 시를 주로 썼는데 네. 시를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서 치유가 되고 하는 부분은 그때 경험을 해서 살아오면서 좀 힘들다.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미국산 소고기를 갖다 최초로 수입한 바람에 네. 네. 그때 너무 죽겠더라고요. 막 다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이쪽도 왔다 갔다. 그때도 글을 쓰니까 편안해져서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를 갖다 치유했던 거 이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편씩은 그냥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.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퇴직 후에 작가로서 갈 수 있는 길이 토대가 된 것 같고. 그럼 우리가 이제 작가님을 인식하게 된 그 글을 쓰신 건 언제부터예요? 그거는 그해 10월 달에. 퇴직 후인가요? 네, 퇴직 후에. 제가 원래 그 퇴직하면은 네.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네.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팬데믹이라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 국내 여행을 할까 하다가 국내 여행 하는 것도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.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걸로 네. 내가 하고자 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갖다 40일간 걸어가고자 했던 그걸 갖다가 하자 그래서 그날 나와서 그냥 글을 한 편씩 계속 쓴 거예요. 그럼 내가 하루에 한 편씩 써서 내가 혼자 갔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다가 그냥 네. 글을 올렸는데 네. 이게 갑자기 막 호응이 그 나우나 남진 그 글로스도크와 자본스도크 비교했던 네. 거는 막 3만 뷰가 막 와. 올라올 정도로 호응이 있어서 네. 아 내가 글을 쓰는 걸 잘 쓴가 보다 그래서 계속 올렸죠. 네. 계속 올리니까 이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내자고 해서 책을 냈더니 이제 그게 베스트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네. 우연히 네. 만들어준 선물이라고.